제가 시술 다 합치면 이제 건수가 만건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사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까 봐 조금 걱정되기는 해서. 안녕하세요. 어머님 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이렇게 아파서 오셨는데 효과도 많이 보시는 편이니까 아픈 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제 저녁 회진 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들어오세요. 오늘 이제 저녁 진료 다 끝나고 이제 회진 가려고 준비하고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근무하고 있는 병원이에요. 여기 저희 병원 상호 마디마디 TV니까 마디마디 신경일 거예요. 제가 원래 옛날에는 컴퓨터 게임 되게 좋아했었는데 요즘 바빠가지고 못해서 옛날에 그때 샀었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목 디스크가 심해가지고 이거 가만히 숙이고 있으면 계속 자세가 꼬부정해져서 네이버에 보니까 14,000원에 팔더라고요. 사가지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어부바 폼롤러라고 해가지고요. 나중에 저희 오시는 환자분들 이거 시술하면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허리 되잖아요. 이렇게 뒤에 딱 받쳐서 앉으면 애기 이렇게 어부받듯이 이렇게 딱 메고 있으면 애기 허리 아치를 딱 잡아줘요. 그래가지고 너무 편하고 뭐 한 10시간 이렇게 앉아있어도 허리가 안 아파요. 약간 좀 척추 관절 좀 오타쿠? 좀 이런 거 좀 찾아보고 있으면 다 찾아보고 하고 있어요. 모니터도 이렇게 높이 띄워가지고 환자들 좀 잘 보고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해줬습니다. 보통 1층에 이렇게 진료보고 뭐 환자들 대기하고 있고요. 제가 맨날 시술하는 시술실. 원래 4층에 있다가 이제 리모델링 해가지고 이쪽으로 옮겼거든요. 자, 여기 시술실 인증되었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이제 전 시술 위주로 이제 하다 보니까 이거 드라마 같은 데 보면 많이 나오잖아요. 보여드릴까요? 오. 예. 수술할 때. 근데 저는 사실 수술을 안 하고 시술을 전문으로 해서 많이 사용을 하진 않아요. 그리고 시술할 때 이제 제가 거의 제일 많이 쓰는 시암. 그냥 방사선 나오는 장비인데 제가 시술 다 합치면 이제 건수가 만 건 넘게 했거든요. 그래서 혹시 방사선 이것 때문에 문제 생길까봐 조금 걱정되기는 해서 그 보호장비 열심히 차고 있어요. 요즘에는 내시경이 이게 척추 보는 내시경 기계인데요. 이렇게 엄청 조그맣게 나와요. 옛날엔 기계가 되게 컸잖아요. 지금은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고 산소. 산소를 다 알잖아요. 그냥 뭐 얘기하다 보니까 자랑하고 싶은 마음? 병원 곳곳에 다 원장님 사진이랑 이런 것들이 있네요. 네, 약간 우상화? 전 또 있네요. 지금 VIP실도 만들고 있어요. 세팅 열심히 해서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지금 어디 가세요? 회진 돌려요. 네, 회진 갈게요. 특별한 거 없으시죠? 민수스님께서 네. 그 허리 굴러가고 일단은 그 네. 이제 곧 회진 볼 거에서 조용히 하고 따라오시면 됩니다. 네. 오실 환자분은 지난주 주말에 너무 통증이 심해가지고 외국에 상부에 귀국하셔가지고 시술 받으시고 많이 좋아하시거든요. 너무 아파하셨어요. 떼굴떼굴 굴렀는데 지금 얼마나 좋아졌는지 한번 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지금 통증은 좀 어떠세요? 아, 좀 괜찮으세요? 네. 그러면 지금 원래 시술 전 아팠던데 통증이 시켜지면 지금 몇 점 정도 되세요? 환자분 디스크 두 개가 터져가지고 시술하셨는데 지금 많이 좋아하셔서 진짜 걷지도 못하고 서있지도 못했거든요. 지금은 한 70% 이상 좋아하셨다고 얘기하시네요. 자, 어머님 일단 이제 그 내일 MRI 있잖아요. MRI 한번 찍어보고 그거 보고 난 다음에 제가 다시 얘기 드릴게요.
일단 그 상태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일단 쉬시고 제가 잘 치료해 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좀 컨디션 좀 어떠세요? 네, 나아져요. 좀 일단은 아까 엑스레이에서 본 대로 척추가 좀 틀어져 있으니까 네. 내일 물리치료하고 한번 상태 한번 볼게요. 네. 제가 잘 꼭 낫도록 할 테니까. 아, 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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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네. 아, 갔다 오셨구나. 좀 어떠세요? 좀 괜찮으세요? 네. 목 좀 많이 좋아지고 있어서 일단 이대로 치료 조금만 더 해보고 그리고 한번 상태 볼게요. 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네, 뵐게요. 아, 네네네. 안 맞을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좀 컨디션 좀 어떠세요? 오늘 그 손하고는 좀 어떠세요? 그냥 쓴데 살이 그리 아프네. 살이요? 다리가 살이 원래부터 좀 아팠어요. 근데 좀 붓기는 좀 빠진 것 같은데요. 살이 또 아프면 안 되니까 그러면 치료를 좀 바꿔야 될 수도 있으니까 일단 내일까지 하고 한번 상태 볼게요. 제가 보고 얘기 드릴게요. 네, 네. 네, 주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누워 계세요 어머님. 네. 오늘 여기 이쪽 바깥쪽은 여기가 근데 좀 안 좋아서 여기가 네, 뜨거워요. 나중에 염증 있거나 그런 건 없으니까 일단은 조금만 더 볼게요. 그리고 관절염은 원래 수술하고 나면 인공관절하고는 회복이 좀 오래 걸려요. 일단 뭐 다른 건 문제 있진 않으니까 여기가 네. 좀 문제가 있으면 염증 수술도 이렇게 나오고 그렇죠. 염증은 다 정상이니까 너무 염려 마세요. 또 항생제도 드시고 있으니까 상태 한번 봐야죠. 네, 네, 주무세요. 네. 네, 좀 컨디션 좀 어떠세요? 혈압이 정보되는 게 좀 잡히긴 하는데 아, 예. 아직 업다운 좀 심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냥 제가 수에 원래 맞으시던 걸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일단 그럼 쉬시고 내일 퇴원하실 거죠? 네. 그래, 그럼 퇴원했다가 일단 한번 경과 볼게요. 네, 내일 뵐게요. 네. 지금 좀 속은 좀 어떠세요? 그거는 빼고 맞을게요. 안 맞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괜찮으실 것 같으니까 일단 이걸로 맞고 안 되면 네. 추가로 더 수고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이제 저녁 회진이 끝나고 저도 이제 퇴근할 건데요. 이게 뭐냐면 이게 포폴, 프로포폴이에요. 프로포폴은 잃어버리면 큰일 나는 약이어서 이거는 따로 금고에 보관을 해둬야 되거든요. 네, 지금 금고에 이거 이제 갖다 놓고 퇴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그 제 저녁 퇴근 로그 한번 보여드렸는데요. 어떻게 좀 아프시고 이런 불편한 부분이 있으면 저희 여기 시술 전화로 문의 주시면 제가 늦더라도 항상 답변 드리고 있고 또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좀 나으실 수 있도록 진료도 열심히 보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네. 진짜 환자들이 되게 많이 좋아졌다라는 말을 엄청 많이 하시네요. 좋아져야죠. 이렇게 아파서 오셨는데 그래도 웬만큼 좀 좋아지고 효과도 많이 보시는 편이니까 아픈 데 있으면 연락 주시면 또 제가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병원이 크지 했는데 네. 확실히 네. 굉장히 따뜻함을 원장님이 주시네요. 이유가 있었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그 금고 번호 네. 좀 필요하세요? 금고에 네. 넣어두면 왠지 금 같잖아요.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네, 안 가세요. 아, 갈게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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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 안녕. 안 갔어요. 아, 네.